완전히 종식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신축년에는 정말 우리가 언제 그랬다듯이 차츰 줄어들 거예요. 자, 지금 네. 대한민국 최대의 이슈가 사실은 네. 코로나19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2021년 대한민국 구군이라는 주제예요. 아무래도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2020년 경자년보다는 그 신축년에는 조금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코로나도 지금은 뭐 백신이 뭐 언제 온다, 뭐 지금 3단계로 간다, 안 간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들 또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또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경자년만 잘 넘기시면 신축년에는 정말 우리가 언제 그랬다듯이 차츰 줄어들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4, 5월 달 정도 되면 조금 약간 줄어들다가 완전히 종식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올 하반기까지는 간다. 10월, 11월 달까지. 10월, 11월 달까지는 계속 간다. 하지만 지금처럼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츰 줄어든다. 그게 정점이 이제 3, 4월 달 정도 이제 됐을 때 좀 많이 효과가 보일 거예요. 그때까지만 이제 좀 참고 이렇게 계시다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고통도 당고 또 자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또한 잘 이겨내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신다면 모든 거 다 하츰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신은 조금 언제? 백신을 뭐 지금 뭐 언론에는 뭐 이게 뭐 2, 4분기 나온다, 3, 4분기 나온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필요한 구전 끝나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을 또 지금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낫다.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선생님 주변에도 그렇죠.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도대체 이 경제가 언제 살아날까요? 이 경제는 이제 내후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대선이에요.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 경제가 조금 살리지 않을까. 완벽히 살아난 건 아니고 그렇죠. 다시 조금씩 쌓아가는 단계가 될 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을. 우리가 지금 신축 경자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 또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지나갈 것이고 이 코로나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뒤돌아보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집안에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다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다시 한번 행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